자, 이번엔 마지막 시간으로 그죠? 그앞 시간에 한 것들을 책에 있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책에 338페이지에 대표이지에 338페이지 338페이지 대표이지 그죠? 자, 한번 보면 여러분 답은 5분의 3. 자, 여러분 그죠? 갑이 5분의 3이잖아요. 자, 가반수가 있으면 편합니다. 갑이 5분의 3. 그죠?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2 지분으로 을,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자, 여러분 주어. 갑은 과반수니까 마음대로 뭐할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그죠? 자, 임대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예를 들면 병이라고 합시다. 자, 임차인은 차임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갑에게 줍니다. 자, 을은 지금 5분의 2잖아, 그지? 을은 요 임차인에게 지분만큼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과반수권자가 임대했을 때 임차인은 차임을 전부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요 갑에게, 과반수권자에게 주고, 요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에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권자가 임대했을 때요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자기 지분만큼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도 나옵니다. 그럼 X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면 요 임차인 병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그럼 을은 지금 공유자가 아닌 병이 점유하고 있다더라도 돌려달라 할수 없고,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다. 사용료는 누구에게, 임대한 갑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2번 갑니다. 갑과 을, 갑이, 주어가 중요하죠.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똑같죠. 병은 을의 지분에서,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병은 차임 전부를 누구한테 주냐면 갑에게 주고,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지분만큼이죠. 그래서,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한 차임 상당의 을에게 부당이 반환할 의무가 없답니다. 자, 없답니다. 없고, 없다. 그래서 맞다. 그죠? 있다 하면 틀립니다. 없다고 아니고 차임 전부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과반수권자에게 준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자, 을입니다. 을은 과반수가 아니죠. 과반수가 아닌데 임대했습니다. 과반수가 아닌데 임대하면은 이거는 요 병은 갑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자, 과반수가 아닌데 임대할 권한 없죠. 했을 때는 그럼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불법 점유가 되고 갑은 과반수권자는 병에게 돌려달라 할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4번 을이, 을, 지금 3번, 4번 다 을이죠. 그럼 과반수가 아닌데 갑과 협의 없이 X 토지 5분의 1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죠? 그, 과반수가 아닌데 만약에 쓰게 되면은, 됐으면 과반수가 아닌데 자기, 요게 5분의 3이고 요게 5분의 2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든 뭐 어떻게 쓰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은 역시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본다. 자, 지분은 어디에 밑에면 전부를 지분만큼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쓴다. 이거 잘 나옵니다. 5분의 2만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무슨 탈로 본다? 불법 사용으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4번 협의 없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 1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꼭 4번 조심해야 되죠. 있다가 아니고 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5분의 2 지분이 있다더라도 지분은 어디에 있냐면 전부를 5분의 2 지분만큼 공동으로 써야지 5분의 2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쓸수 있다. 하면은 OX, X, 4번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갑이, 갑은 과반수죠.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소유권이 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의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40페이지. 340페이지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죠? 340페이지 갑은 자신의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분은 면적주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자, 여러분 이 땅 만약에 그러면 갑은 X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분할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다. 이 땅 문제를 볼 때 그럼 다에서 여러분 아 이게 무슨적 공유구나, 구분 소유적 공유구나, 상호 명의 신탁이구나 딱 알아야지. 그 다 했는데도 아직 그걸 눈치 못 끌었다 그러면 이 문제 풀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여러분 강의할 때 분할 청구라는 건 없다. 그다음 분할하는 경우는 지분 이전으로 본다 하는 거. 그럼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른 갑에 대해서 공유를 분할 청구 없다. 맞죠? 예. 맞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 몇 번입니까? 1번 바로 나왔습니다. 2번. 어른 갑의 동의 없이도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 없다가 아니고 자, 공유로만 돼 있지만 나머지는 그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공유로 돼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배타적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고 어리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한의 성질상 자주 점유죠. 자기 거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어리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하면은 자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갑의 특정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자 천평인데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죠? 구분 소유적 공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여러분 갑 자기 뜨는 별도로 보고 갑의 특정물에 갑이 만약에 신축했다 동일한 거로 봅니다. 근데 갑의 상대방이 특정분에 신축하면은 토지는 을 건물은 갑 이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은 승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공유물을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갑은 자기들끼리는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갑은 자기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건 자주 점유다. 갑이 타인의 상대방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건 타주 점유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41페이지.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여러분 합유 이렇게 하면은 조합계약, 그 다음에 신탁법, 그 다음에 지분 인정하지만 지분을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합유물의 처분도 전원. 자, 합유에서는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 물건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 그죠?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봐야지. 문제를 읽어서 답을 맞추겠다. 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읽고 난 뒤에 이해해서 답을 맞추겠다. 아닙니다. 읽기 전에 아 합의다 합의다 하면 머릿속에 이미 스크린처럼 기본적으로 강의 들은 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합의 설명 틀린 것 갑니다. 합의 재산에서 합의자 중 1인이 2인으로 자기 단독 명의의 보존 등기를 한 경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자, 1번 틀립니다. 1번은 여러분 그죠? 굉장히 그 등기법에서 잘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데 여러분 보존 등기는 무조건 보존 등기는 합유든 공유든 보존 등기든 1인이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원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갑을 갑을 병 3명이서 공유인데
갑이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원의 이름으로 된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이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등기법에서도 잘 냈는데 갑을 명의인데 3분의 3분 3분 지분이 있단 말이죠. 자,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고 근데 여러분 그죠? 근데 갑이 자기가 공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누가에게 철수에게 등기해 줬다. 정에게 전부를 정에게 이전 등기해 줬다. 이전 등기 매매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했을 때는 갑의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이전 등기는 그대로 유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존 등기는 반드시 금방 뭐랬습니까? 제가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돼야 되고 1인 단독 명의로 됐을 때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게 아니라 전부가 무효다 하는 거. 그게 1번. 핵심 단어는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전원의 이름으로 돼야 됩니다. 1인 임의로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은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틀린 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유효하다 하는 거. 그럼 이미 보존 등기돼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전부를 정에게 이전 등기했을 때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하지만 보존 등기는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돼야 되고 갑이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그러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가 아니고 전부가 무효다. 이 전부가 무효다 하는 거. 꼭 보존 등기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보존 등기는 각자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자, 여러분 합유에서는 상속 없습니다. 만약에 합유자 중 1인이 죽었다. 그 이름만 빼는 것. 무조건 변경 등기. 됐습니까?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이건 등기법에서도 내는데 등기법에서는 이건 변경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그럼 이름만 뺍니다. 무조건 자, 합유에서는 사망했을 때 이름만 뺍니다. 뭐 나머지 합유자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등기법에서는 그 이름만 빼는 변경 등기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을 포기는 등기하여 포기 핵심 단어는 포기입니다. 포기는 됐습니까? 포기는 법률행위다. 포기 동그라미 해갖고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주합의 해산으로 인 합의로 종료한다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 1번은 뭐 공유든 합유든 보존 등기는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지 공유인데 1인 명 단독 명의로 했다. 합유인데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 무조건 그 보존 등기는 그 단독 명의된 사람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게 아니라 전부가 무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공유와 여러분 그죠? 공유와 합유는 보존행위 각자 총유는 아까 사원총의 결의 하는 거 보존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합유에서는 상속 없기 때문에 죽었다 그 사람 이름만 뺍니다. 빼면서 변경등기 나머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한다 하는 거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43페이지 343페이지 대표해제 보면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됐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죠?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하는데 5년 이내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는데 그 5년은 언제든지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1번. 자, 2번입니다. 합유자는 합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아니죠. 합유에서는 지분 권리 처분도 전원의 동의, 물건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 그 다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하면 총유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보존행위. 자, 아까 했죠. 그 비법인 사단은 총유죠. 총유에서는 보존은 사원총유의 결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합유자는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 그의 상속인이 상속 포함
자, 합의에서는 간단하게 상속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다음 5번. 그럼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그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물건에 집중된다. 아닙니다. 한번 저당권은 한번 미쳤다. 무슨 가지? 끝까지 미친다. 자, 요거 잘 나오는 지문인데 요 갑과 을이 있는데 2분의 1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요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1은행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제1은행이 저당권자잖아요. 그냥?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에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갑과 을이 분할했습니다. 요거 갑, 을. 그러면 요 채무자 갑 물건에만 저당권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한번 미쳤다 끝까지. 그럼 갑의 물건 2분의 1, 을의 물건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을 단독 소유가 돼도 을 물건에 여전히 저당권은 몇 분의 1 미친다? 2분의 1 미치고 채무자 갑의 물건에 집중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지상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에서도 또 법정지상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법정지상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꼭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파트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에서는 딱 세 파트입니다. 상인관계, 취득시효, 공동소유. 그 다음에 아까 뭐 선점, 섭득, 발견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결정적인 답이 되게끔 되는 건 아닙니다. 선점, 섭득, 발견, 뭐 부합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것들은 문제 풀이할 때 간단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만약 한 10번 친다고 그러면 나오면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제가 안 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선생님은 많이 설명하든 안 하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권에서는 세 개, 상인관계, 취득시효, 공동소유 요 세 문제는 꼭 출제. 한 참투에서 세 문제 출제가 한 문제 더 나오면 네 문제니까 40문제 중에서 네 문제면 10%잖아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뭐 지상권도 또 이론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